빡깽원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목록 리스트를 이용하여서 공백을 추가하는, 즉 리스트의 공백을 추가하는 그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지난 앞둘 시간에 배웠던 방법을 이용하셔도 되고, 오늘 함께 배우는 그 방법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목록 리스트를 적용할 범위를 마우스로 지정을 해줍니다. 빡깽우는 A열 전체에 데이터 목록 리스트를 적용하고자 해서 A열을 눌러줘 범위를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가셔서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세 개의 목록 중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데이터 유효성 팝업창이 뜨게 되면 설정을 누르고 제한 대상에서 목록을 선택을 합니다. 목록을 선택을 하고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원본 이란 자체의 공백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저 톡박갱우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서 공백을 추가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이 방법이 유용하다 싶으면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백을 추가해보면 키보드에서 기억을 누릅니다. 한글 기억을 누르고 키보드에서 한자를 선택을 합니다. 한자를 선택을 하면 1번 란에 공백이라는 특수문자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뭐 다른 특수문자도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써야 할 것은 공백이기 때문에 1번을 선택을 해줍니다. 1번을 선택을 하면 이처럼 커서 위치를 보면 기억이 공백으로 변환이 되면서 이 자체에 공백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도 추가하려면 이 쉼표를 입력을 하고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 목록 리스트의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에서는 이제 공백에 남요라는 데이터를 추가해 주었고요. 이 데이터가 실제로 리스트로 나타나는지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처럼 셀 오른쪽에 화살표 버튼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데이터 목록 리스트, 방금 전에 주었던 리스트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남 위에 있는 것이 공백입니다. 실제로 공백이 입력되는지를 확인해보면 공백 이처럼 데이터 목록 리스트 자체에 그 원본 안에 공백이 추가되어서 사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더 편하신지 모르시겠지만 좀 더 본인에게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